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도 있는데 커피의 품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격증 위주의 커피 시장에서 살아있는 커피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자격증에 초점 맞춰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같아요.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는 마음과 커피 그 자체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자격증이라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품종이라는 건 정말 재미가 없죠, 사실. 재미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내가 공부하는데 쓸수 있느냐, 자격증보다 더 쓸모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요, 10년간 커피를 해오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품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 품종을 사실 제 컨텐츠들이 다 지식 전달이다 보니까 노잼인데요. 너무 재미가 없지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리스타나 커피인들이 알아야 될 10가지 커피 품종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피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커피의 연대기를 아셔야 돼요. 인문학 같은 커피인 거죠. 지도를 보면, 이쪽 지도를 띄울 건데요, 이쪽에 지도를 띄울 건데 보시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커피인들이라면 이제 좀알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기원이 되었어요. 이 기원지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 기원지에서 예멘으로 종자들이 옮겨갑니다. 사실 누가 옮겨가고 이런 것들도 다 책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옮겨가서 예멘에 커피가 심어지고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근원지를 아셔야 돼요. 품종이라는 거는 이런 근원지로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기원이 되고 예멘에서 재배가 되다. 그 시작점이 이런 거죠.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갔다가 예멘에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 그 품종을 티피카라고 합니다. 티피카 품종.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첫 번째 품종은 티피카입니다. 이 예멘은 원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멘으로 가서 전 세계로 퍼진 품종을 예멘 원종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티피카고요. 두 번째가 버본입니다. 티피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사람들은 요즘 커피 시장이 유행과 자극적인 것들에 많이 따라가고 있죠. 카보닉 메스레이션, 뭐 무산소 발효, 더블 에너루비 이런 특정한 향미가 나는 커피들의 마음을 정말 쉽게 뺏깁니다. 저조차도 그랬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웃긴 얘기가, 더블 에너루비라는 가공 방식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향의 커피를 먹이고 나면 사람들이 다른 커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커피를 드려도 아 그거 그만큼 못하네라는 반응을 얻거든요. 그게 정말 안타깝기도 해요. 제가 뭐 퍼트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선들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커피라는 건 아는 만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품종이 어디서 왔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티피카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고고하게 남아있는 어떤 맛과 향, 그것을 나타내는 품종이 티피카 품종이고, 티피카 품종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는데요. 첫 번째가 인디오. 인도네시아에서 인디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버겐달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미 쪽 아마 카라가 쪽일 건데요. 그쪽에서는 플루마 히달고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블루마운틴이죠. 하와이안코나 이런 이름들을 가진 품종이 티피카 품종입니다. 커피의 클래식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는 그런 품종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맛봤던 가장 맛있는 커피 중에서 하나도요, 티피카 메오라도라는 티피카 품종을 조금 더 생산이나 병충해에 강하도록 개량한 에콰도르의 품종입니다. 티피카 메오라도 품종의 커피를 맛보면 게이샤 커피보다 훨씬 단맛과 시트러스한 느낌, 복합적인 마시면 너무 달아요. 달고 이 커피는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나 더블 에너루빅 같은 경우에 특정한 향이 나지만 매일 마시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티피카 메오라도 품종의 커피는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을 만한 보급이고 우아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 커피가 어디서 나오냐?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티피카 품종은 게이샤보다 더 정말 맛있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3년간 제가 맛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 에콰도르 라파파야 농장의 티피카 메오라도 품종은 정말 맛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드실 수 있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쇼핑몰에서도 지금 잠깐 팔고 있습니다. 소량만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커피들은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있을 때 드셔보셔야 되는, 아시겠죠? 티피카 품종으로 유명한 농장이, 여러분들 많이 아신 자메이카 블루마운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에콰도르의 라파파야랑 마푸토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메랄다 게이샤처럼 엄청 비싸진 않고요, 우리가 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오는 커피예요. 한국의 마이크로 로스터라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게이샤라는 품종이 지금 COE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바야흐로 지금은 게이샤의 시대라면요, 이 전 시대가 티피카의 시대였어요. 게이샤 품종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진짜 전 세계가 이 티피카 품종에 열광을 했었습니다. 티피카 품종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이쪽에 또 자료를 하나 띄울 건데요, 티피카 품종은 크기가 큽니다. 나무도 크고요. 크기가 크고, 근데 병충해에 다 약해요. 병충해에 너무 약하고, 이거 월드커피 리서치라는 사이트의 어떤 자료인데요. 높은 고도에서 퀄리티는 컵 4개를 받습니다. 게이샤보다 한 컵 낮은 정도지만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보이고, 생산량은 극악해요. 정말 생산량이 적습니다. 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두 번째 품종 버본입니다. 버본은 아마 제일 많이 알려진 품종 중에서도 하나일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던 이 지도에서 예멘에서
인도네시아로 갔던 게 티피카라면 예멘에서 라유니온이라는 섬으로 갔던 품종이 버번입니다. 이 섬은 옛날에 버번섬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품종 이름이 버번이 되기도 했고요. 쪽에서 많은 나라들로 퍼지게 되는, 아시겠죠? 버번섬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어. 버번이라는 품종도 다양한 나라에 가면서 수많은 아종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버번 품종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크기는 딱 평균적입니다. 티피카보단 작아요. 나무 사이즈는 큰 편이고 컵 퀄리티는 티피카랑 똑같이 월드커피 리서치 기준으로 4컵을 받습니다. 티피카랑 비슷한 풍고도 환경이 적용되면 굉장히 맛있는 맛을 낸다는 것이죠. 똑같이 병충해 약합니다. 근데 생산량은 티피카보다는 조금 더 좋은 편이에요. 제가 맛봤던 올해 최고의 버번 커피는요, 멕시코입니다. 재밌게도 라 일루시온 농장에 COE 4등을 했던 정말 높은 고도에서 자란 버번 품종, 단맛이 정말 극강으로 좋았던 클린컵까지. 그러니까 점점점 가공의 자극적인 커피에서 이런 커피들로 내려가요. 워시드 커피, 품종이 좋은 커피들로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멕시코 COE 4등 라 일루시온 농장의 버번 품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방금 워시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좋은 품종일수록, 고급 품종일수록 다양한 가공으로 드시는 것보다 일단 워시드로 드셔보세요. 그게 그 품종의 어떤 품격이나 좋은 느낌들을 확실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시드 가공은 전 시간이고 제가 보고 오세요. 가공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죠. 워시드 가공은 품종대로가 안 받쳐주면 정말 밋밋한 커피가 나옵니다. 밋밋한 커피. 대표적인 나라가 코스타리카, 브라질이죠. 그래서 좋은 품종일수록 워시드로 마시는 일단 습관을 들이세요. 워시드로 먼저 드시고 그 나라의 떼로아나 품종을 먼저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가공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될 거고요. 버번이란 품종은 일단 아까 티피카 잠깐 못 보여드렸는데 티피카 품종의 모양이 길쭉하다면요, 버번 품종은 조금 더 동그랗습니다. 크기도 작은 편이고 엄청나게 특별한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티피카는 보면 어떤 모양인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바야흐로 드디어 게이샤로 옵니다. 1번, 2번 품종 티피카랑 버번은 예멘 원종 계열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카테고리를 정리할 건데요, 품종의 카테고리를 정리할 건데 첫 번째 1번, 2번 품종이 예멘 원종 계열이라는 거. 세 번째 게이샤는요, 이 예멘 원종이 기원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그 나라의 더 높은 원종입니다. 랜드레이스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예멘 원종보다 더 높은 단계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단계이거나. 그래서 더 특색이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계열들에서 있죠. 예멘 원종이랑 랜드레이스 쪽에서는 원종에 가까울수록 커피의 특색이 더 강해지는 편이에요. 이게 원래 어떤 하나의 규칙이고 이론이었어요. 게이샤 품종은요, 크기도 지금 월드커피 리서치는 중간이라 나와있는데 제가 봤던 게이샤 품종들은 크기가 좀 큰 편이에요. 좀 큰 편이고 나무도 큰 편이고 생산량도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생산량도 꽤 좋은 편이고 근데 병충해 약하죠. 그리고 이 게이샤 품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1500m에서 1700m 사이에서 좋은 퀄리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트러스한 느낌과 자스민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잘 나오는 고도가 1500에서 1700이에요. 너무 높아도 과일 쪽으로만 가거든요. 근데 오렌지 같은 그런 좋은 시트러스한 느낌을 내는 게 이 고도 사이인데요. 이런 품종들을 미기후 품종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게이샤고 에스메랄드 농장 보시면 1500에서 1700 사이에 다 들어와요. 게이샤 품종.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커피 셀렉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게이샤 품종이 컵 5개를 받았어요. 월드컵 리서치. 좋은 고도와 때로와에서 엄청난 퀄리티를 보인다는 것이죠. 게이샤 품종. 심고 나서 수확되는 시기도 한 번씩 보실만해요. 게이샤나 티피카 버번 같은 것들은 보통 4년 만에 수확이 되죠. 원종 계열들. 게이샤 품종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전 영상에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샤 품종의 외관도 꽤 특별한 편인데요. 센터컷이 좀 S자로 돼 있고 길쭉하게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고 우아한 품종 중에서 하나가 게이샤라고 봐요. 외관이요. 맛도 그렇지만. 그리고 잠깐 짜투리 지식. 버라이어티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보통 총체적으로 다 모든 품종들을 얘기하는 편입니다. 버라이어티, 버라이어털 이런 용어들은. 근데 컬티버라는 게 있습니다. 컬티버라는 거는 인간이 교배한 품종들, 인간이 어떤 손을 댄 품종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있는 품종들 있죠? 티피카 버번, 게이샤 같은 것들은 컬티버가 아니고 그냥 버라이어티라고 많이 부르는 편이고요. 컬티버라고 부르는 건 밑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4번. 이 품종은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면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품종이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시는 대부분의 커피에 이 품종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품종입니다. 네 번째, 하이브리드 대 티모르 HDT라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자연 교배종입니다. 동티모르라는 나라에서 발견됐고요. 이 품종이 로부스타 종자의 성향을 자연스럽게 자연 교배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커피들을 더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실 수 있는 모르라고 적혀있는 품종들 있죠. 카티모르, 사치모르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이 티모르 하이브리드가 섞여있는 품종이에요. 대표적으로 카투라와 티모르 하이브리드가 섞인 게 카티모르, 빌라사치와 티모르 하이브리드가 섞인 게 사치모르. 요 두 가지에서 모든 그 로브스타가 섞인 품종들, 맛보다는 생산량, 병충해에 강한 초점을 맞춘 품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저도 어떤 사장님들이랑 얘기해보면요, 특이한 이름 가진 커피들 있어요.
콜롬비아라는 품종이나 이카페, 세니카페, 그리고 램피라, 파라이네마 이런 품종들을 이름이 처음 들어보고 막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뒤쪽에는 HDT라는 품종이 다 있습니다. 그게 교배된 거예요. 그 말인즉슨 맛보다는 생산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품종은 사실 소비국보다는 농부들에게 초점 맞춰진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맛보다는 생산량, 안정성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품종을 쓸 때는 커피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게이샤나 티피카, 보본 같은 건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본도 잘 안 나와요. 티피카랑 근데 게이샤는 꼭 나옵니다, 이름에. 근데 이런 것들은 이름에 잘 안 나와요. HDT가 섞여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면요. 카테고리에서는 인트로그레스라고 합니다. 로부스타 쪽에 어떤 종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인트로그레스라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 나왔죠? 예멘 원종, 랜드레이스, 인트로그레스. 세 가지. 근데 요즘은 사실 아쉽게도 HDT조차도 병충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예전에는 그나마 우리가 빠져나갈 어떤 구멍이 있었는데 이제 이 품종이 섞인 품종들조차도 병충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농부들은 숨을 쪼여오는 것 같을 거예요. 매년 생산량이 점점점 사라진 익병, 녹병, 그리고 이런 병충해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인트로그레스 품종들은 컵 퀄리티가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개도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원종 계열들보다는.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품종은 SL 시리즈입니다. SL 시리즈는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SL14, SL28, SL34인데요. 옛날에는 SL28이 전 티피카 쪽 계열이라고 들었는데 최근 밝혀진 바로는 SL28은 보본 쪽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SL14와 그 34가 티피카 쪽이에요. 이 SL28과 34는 정말 중요한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보본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컵 퀄리티가 5컵입니다. 워낙 좋다 보니까 이 SL28에 난 품종은 코스타리카에서도 만들어지고 에살바도르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맛봤던 거는 코스타리카 에르바주, 에살바도르 핀카 킬리만자로, 아이다바틀레 유명한 농장이죠. 그 농장에 SL28 품종을 많이 심고 있고요. 에콰도르 라파파야, 파나마 에스메랄드에서도 이런 품종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품종인지 아시겠죠? SL28, SL34랑 SL14는 사실 그런 퀄리티로 많은 농장에서 심어지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SL 시리즈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케냐의 품종이기 때문에. 케냐에 대한 자료도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루기는 너무 기니까 그것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품종은 바로 자바입니다. 자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품종 10가지는요, 퀄리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마셔봐야 된다는 기준,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아셔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자바는 들어갑니다. 자바라는 품종은 예전에는 티피카의 계열로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자바니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랜드레이스에 가깝다고 합니다. 랜드레이스 중에서도 아비시니아, 아비시니아라고 하는 이 랜드레이스, 에티오피아 원종 계열의 어떤 계열이라고 해요. 자바. 그러니까 그 독특한 맛과 게이샤, 서브 게이샤라고도 부를 만한 그런 퀄리티가 랜드레이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바라는 품종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커피 생두라는 건 사람들에게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대부분의 나라의 커피들이 다 블렌딩되어 있거든요. 브라질 그 워시드랑 내추럴은 외관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나요. 근데 같은 가공일 경우에는요, 품종들을 막 섞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들을 다 섞어서 보내도 몰라요. 솔직히 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맛봤던 커피랑 들어왔던 커피랑 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정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소비국 입장에서 솔직히 맛을 봐서, 그러니까 맛을 보는 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한국에 들어오고 샘플링을 해서 로스팅을 하고 시간이 지나야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맛봐서 안 좋다고 해서도, 안 좋다고 해도요, 이걸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 쪽으로 다르다던가 그냥 맛이 좀 떨어지는 데라고 밖에 말 못하고, 그러면 산지에서는 그 똑같은 거다, 그냥 그 보관이나 이동에 의해서 막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소비국에서는. 근데 싱글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모양 자체의 어떤 특색이 있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게이샤라거나 티피카라거나 이런 자바 같은 품종들. 큰 콩들은 솔직히 걔들이 못 속이겠죠, 농부들이. 받으면 바로 보이니까. 슬픈 얘기지만 왠지 외관이 독특하다는 게 농부들이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더 좋은 맛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참 슬프지만 자바라는 품종도 그래서 어떤 특색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티피카처럼 큰 품종입니다. 게이샤랑도 비슷하게 생겼고. 일곱 번째 품종 기요미 모카 품종입니다. 자바랑 비슷해요. 근데 완전 반대에 있습니다. 진짜 조그만해요. 저 정말 이 커피, 이 품종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생두에 많이 빠져있어서 많은 것들을 찾던 중에 이 품종 모양을 보고, 모양만 봐도 맛있겠더라고요. 뽑기는 물론 어렵지만 모카 품종은 정말 조그만해요. 요거는 아마 법원 쪽에서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정말 작은 품종이고, 모카 품종을 매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과테말라 에리네르토 농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농장 중에 하나죠. 이 농장에서는 매년 판테리온 모카라는 이름으로 모카 품종을 팔고 있어요. 이름 정말 잘 짓죠. 판테리온 모카, 레전더리 게이샤 이런 식으로 다 에리네르토 농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양만큼이나 맛도 독특한데요, 내추럴로 가공하면 저는 페어, 서양 베가스 느낌이 났었고, 워시드 커피에서는 진짜 달아요. 카카오, 브라운 슈가,
당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이샤톤 같이 시트러스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완전 반대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색이 있는 거죠. 메리트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한번 워시드 좋은 걸 한번 구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파카마라입니다. 파카마라 꼭 아셔야 돼요. 파카마라는요, 파카스라고 하는 엘살바도르 어떤 농장 이름이에요. 파카스라는 품종, 버본 계열의 품종과 마라, 마라고치페에서 나온 그 두 가지를 연결한 품종이에요. 파카스와 마라고치페가 섞여서 파카마라. 마라고치페는 또 티피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라고치페는 코끼리콩이라는 엄청 큰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일 커요. 이 큰 형질과 파카스가 만나서 파카마라가 되고, 파카마라도 품종도 굉장히 큽니다. 딱 보면 보여요. 바퀴벌레 같습니다. 징그러워요. 근데 이 품종은요, 한 가지 특징이 어떤 테루아와 어떤 농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크기가 큰 콩들은 고도가 낮은 곳에서 잘 자라는 편인데요, 좋은 퀄리티를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도 낮은 나라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런 쪽들은 죄다 파카마라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카마라, 마라고치페, 레드파카마라 이런 애들이요. 이 파카마라 품종이 정말 맛있는 곳이 또 과테말라 엘인헤르토, 그 동장의 시그니처 품종 같은 건데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게이샤 품종을 이깁니다. 모든 나라의 COE를 깨부시고 있는 게이샤 품종을 이기는 단 하나의 품종이 파카마라라는 것이죠. 리네르토 농장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이 파카마라 품종을 접했던 건 일본의 리로 커피라는 곳인데요, 니카라가 파카마라 내추럴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 커피도 마시자마자 패션프루트 주스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커피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파카마라 커피를 거의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득한 톤이 있어요. 패션프루트 같은, 그거는 어떤 품종도 따라할 수 없는 느낌. 그리고 아홉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품종이 센트로 아메리카노입니다. 이 품종을 넣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F1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F1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앞으로 꼭 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고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전부 다 아라비카 로부스타 섞인 거를 얘기를 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H1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그게 섞인 게 아니에요. 그냥 1세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되지 않은 어떤 품종을 얘기하고, 다만 이 품종을 얘기할 때는 뭔가 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세대인데 또 연구자들이 개량을 해서 맛도 거의 게이샤급이고 생산량도 좋고 병충해까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부분들이 채워져 있는 품종을 F1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뭐가 하나의 단점이 있는지 알아요? 다음 세대가 완전 잡종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몇십 년 후에 이 나무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를 심으려고 하면은 완전 잡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F1 음모론. 월드컵 리서치를 저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쓰고 있지만, 그거 아세요?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농락한다고나 할까? 뭔가를 팔 때 항상 쇼를 하거든요. 이세돌과 인공지능이 맞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세돌이 패배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쇼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많은 시장에서 구글의 인공지능이나 서양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돈을 주면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사회에 잠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돈을 주게 돼요. 이런 쇼를 통해서 F1도 그런 하나의 연극인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무서워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좋지만 다음 세대에서 그 잡종이 나온다는. 근데 월드컵 리서치에서 이 F1 하이브리드를 $75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말이죠. 이 품종의 또 하나의 장점은, 초반에 말씀드린 티피카 버본이 4년 만에 수확을 하잖아요. 얘는 2년 만에 수확이 돼요.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굉장히 자극이에요. 심어서 게이샤는 심어도 4년 막 5년 6년 돼야지 맛이 나오는데, 심자마자 얘는 얼마 안 있어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사실 이건 저도 유혹이에요. 아시아의 어떤 농장을 사서 그 품종을 심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인도네시아나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런 농장들이 F1에 잠식당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퍼지고 우리 거기 적응되고 나면 다른 품종들이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가 죽을 때마다 월드컵 리서치에서 종자를 사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다른 걸 심어서 걔네들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농부들이. 지금 마약밭이 돼버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다 실론티를 심어버리고, 그거 사례만 봐도 농부들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국제기관이나 어떤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걔네들은 직접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F1 하이브리드 품종의 무서움이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세돌이랑 싸움 붙인 쇼와 비슷하게 니카라과에서 이 하이브리드가 COE를 장악해버립니다. 왜 하필 니카라과일까요? 과테말라도 아니고 근처에 있는 멕시코도 아니고 왜 니카라과일까요? 왜냐하면 게이샤가 없으니까. 고도가 낮으니까 게이샤가 못 자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1500에서 1700 사이에 게이샤가 자랍니다. 근데 니카라과는 고도가 낮아서 그게 못 자라요. 그리고 과테말라 같은 유명한 그런 파카마라 품종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점점점 맛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뭐 농부들한테 갈증이었을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지만, 아시아인들이 가장 낙찰 많이 받는 COE에서 그 품종이 완전 성공적으로 대비를 해버린 거. 그런 사태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 품종을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뇌피셜. 그냥 음모론입니다. 뇌피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맞다면은 저희가 경계해야겠죠. 월드컵에 있어 지금 파트너 사보면 다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우리도 모르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죠. 예멘 온종, 랜드레이스, 인트로그레스, 그리고 F1 하이브리드. 카테고리는 네 가지예요. 품종의 카테고리 네 가지. 탁탁탁탁. 자, 바야흐로 마지막 품종이 왔습니다. 정말 긴 영상이 되었지만
다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커퍼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컷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커리니 컷튜브 여러분께서는 품종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앞서나가게 하는, 다른 일반적인 바리스타보다 훨씬 앞서나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근데 전 정말 재미없게 공부했지만, 재밌으셨나요?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품종까지 10가지를 잘, 이 계기로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다른 품종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품종 뭘까요? 바로 카투라. 카투라? 갑자기 카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품종 중에 하나니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 HDT 그리고 H1 하이브리드인 센트로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카투라. 카투라라는 품종은요 정말 스탠다드 오브 스탠다드예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생산량 보통, 크기 보통, 맛 보통, 병충해는 지금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품종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번 COE 콜롬비아 북부지역 결과를 보면요, 2등이 카투라 워시드입니다. 게이샤가 1등이고, 게이샤 어떤 특별한 가공이 1등을 했고, 2등부터 많은 쪽이 카투라 워시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투라라는 품종도 좋은 테루아를 만나면 절대 나쁜 품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좋은 품종이 점점 가공이 어려워지고 재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카테고리를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10가지 품종을 카테고리 안에 넣어보자면, 첫 번째 예민한 원종 계열에 어떤 품종이 들어가냐면요, 티피카, 버본, 그리고 SL 시리즈, 모카, 파카마라와 카투라. 그러니까 총 6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멘 원종 계열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원종 계열보다 예멘 원종 계열이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이죠. 이 품종들은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6가지. 그리고 그 다음 랜드레이스 쪽, 에티오피아 기원했던 그 카테고리에는 게이샤와 자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꼭 아셔야 되고, 원종 계열들이 확실히 맛이 좋죠. 그리고 세 번째 인트로그레스. 인트로그레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셔야 되는데요, HDT만 일단 기억하세요. 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카티모르, 사치모르, 그리고 T로 해서 이렇게 품종 번호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사치모르랑 카티모르를 의미합니다. 뭐 협회 이름 붙은 품종들은 대부분 다 HDT가 섞인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센트로 아메리카노 F1. 그러니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꼭 나눠서 기억하세요. 품종 얘기라니까 정말 길어졌는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최근 두 가지 영상으로 많은 구독자들이 늘어났는데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참 신기한 게, 커피 지식이라는 건 나누면 제가 더 공부하고 제가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배우고 공부를 했다면 많이 나눠보세요.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 여러분 힘내세요.